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시민들로 구성되는 국민의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선거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 결과를 생산, 유통,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선관위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선관위의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선관위가 만들고, 국회의원도 선관위가 만들고, 도지사도 선관위가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선관위가 만들고, 심지어 기초의원도 선관위가 만듭니다. 광역의원은 물론이고 교육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황당한 그런 일에 분노를 전혀 느끼지 않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 뭐 이런 거는 약과입니다. 지금 뭐 선관위 저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쇠가빠지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국가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모두 다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예. 뭐 이거는 오늘 이 방송을 맡아서 논평하는 사람이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이도 있고, 그 다음 뭐, 무슨 뭐 공직에 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이런 사실과 진실을 알린다고 해가지고, 예. 무슨 뭐 덕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뭐 박해를 많이 받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선관위 경력 채용을 자녀들 한 것뿐만 아니고 한 달 만에 있죠. 세상을 여러분들 한 6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다 승진을 시킨 겁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딸 2022년 3월 8급 경력 채용, 2022년 10월 7급 승진, 김시한 전 사무총장 아들 2020년 1월 8급 채용, 2020년 7월 7급 승진, 송봉섭 사무차장 딸 2018년 3월 8급 채용, 2019년 7월 7급 승진. 이건 뭐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선관위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립자치형인 선관위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겁니다. 경력직을 채용한 다음에 6개월 만에 다 승진시켰으니까 직원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위원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한 직원이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황당했던 가운데는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를 마치고 지방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지방선거를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여러분들 치렀던 박찬진 1963년생 광주 광역시 북구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8위 학번. 이 양반을 장관직으로 승진한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도 앞날이 참으로 희한하겠구나,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선관위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과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졌던 황당함과 이 선관위 직원의 황당함이
거의 일치를 하겠네요. 선거를 다 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저기 한직입니다. 강원도의 영월군의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강원도 영월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7,493표를 얻었는데 그 가운데 15%인 1,124표를 빼앗겼고 이 표는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더해지게 된다. 동시에 심상정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07표 가운데 15%인 46표를 빼앗겼고 46표는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에게 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1124표, 심상정 후보가 빼앗긴 46표를 더하게 되면 1170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1170표를 공짜로 그냥 먹어치운 겁니다. 그런데 빼앗긴 표가 1170표이기 때문에 1170표를 빼앗고 1170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1170표의 두 배, 그러니까 2340표 정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이동된 것을 상상을 통해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거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이렇게 조작값 15%를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 15%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 공포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후보들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국가혁명당의 허개영, 노동당의 이병윤, 새누리당의 오근호 이런 분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값이 다 0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124표와 46표를 한꺼번에 다 훔친 게 아니고 거소선상투표 모든 데서 다 15%씩 훔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강원도 영월군 대선 상황입니다. 영월군에는 영월읍, 상동읍, 김삿간면, 북면, 남면, 한반도면, 추천면, 무릉도읍면, 신솔면 모두 9개의 읍면이 있네요. 거소선상,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제외투표 모두 다 훔쳐가 쫙 이름 다 훔쳤기 때문에 이재명은 항상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플러스로 조작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고 윤석열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겼기 때문에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거소선상 관외 제외 영월읍 관내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표 다 합친 거는 1123.95표 반올림하게 되면 1124표를 훔친 겁니다. 위에 초록색이 합계죠. 심상정은 거소선상 관외 제외국민 영월읍 관내 사전투표에 다 여러분들 표를 빼앗겨 가지고 46.05표 도합 반올림해가 46표를 빼앗긴 거죠. 이렇게 다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 조작된 숫자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나도 뭐 다르게 손을 댄 게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이런 조작 방법에는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유력한데 그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있어야 확정적인 사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득표수를 특정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냥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자녀 특혜 채용으로 예기치 못하게 그만둔 이 박찬진 씨가 장관으로 승진할 때 내놓은 프로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면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963년 6월 28일생 지금 이제 59세 정도 됐겠네요. 박찬진 광주 광역시 북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졸업 2015년 1월 5일 광주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요직을 다 거친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차관급 출세를 빨리 한 겁니다. 여기 부인 정오숙 여사하고 일남일녀 여기서 이제 이번에 따님을 그렇게 경력직 특별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된 거죠. 뭐 이 박찬진 씨는 두 개의 선거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는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박찬진 씨가 소꾸리 파문 때문에 김시한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무차장 직무를 보면서 사무총장 직무 대형직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으로서는 지난달에 있었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사무총장으로 여러분들 진두지휘했습니다. 따라서 박찬진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조작과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는 박찬진 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자녀 특별 채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하지만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본인의 지휘하에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무자비한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수행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선거 데이터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책임을 지는 날이 저는 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다시피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현주소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교육감 보궐선거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35%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건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을 지냈던 천창수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100장당 35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작값 35%란 것은 아주 큰 값입니다. 이 조작값 35%란 것은 어느 정도 큰 값이고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참 여러분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 화끈하게 조작했던 데 중에서 서울에는 관악구간 45%의 조작값을 적용했고 종로구는 이낙연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의 득표수를 40% 조작값 40% 100장당 40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5%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여러분들 표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특이한 현상은 교육감 선거일수록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훔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 조작, 사전투표 조작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특정 노동단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특정 정치 정당과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유난히도 교육감 선거의 조작값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 노동단체의 비호와 긴밀한 결속관계를 현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주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서 소위 전산 조작을 담당하는 자들이 밀접한 관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울산 남구는 아마 갑을로 나누질 겁니다. 울산 남구의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울산 광역시의 5개 선거구 가운데서도 울산 남구는 여당의 텃밭입니다. 거기서 보기 좋게 물을 먹인 거 아닙니까? 바로 조작값 15%, 100장당 15장의 국민의힘 기초위원 후보의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보기 좋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당선이 발표되자마자 이준석은 나불나불됐습니다. 큰일 났다. 다음 총선에서는 강남도 큰일 났다. 울산은 우리 텃밭인데 거기서 졌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 당선자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과장도 없고 뭐 특정인들에 대한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젊은 날 경제학 학위를 할 때 숫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해독하고 해석한 결과를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1년 차 정도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특히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에게는 이례적으로 높은 조작값 35%를 적용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간이 남산만큼 부어오른 겁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도 여러분들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1년 정도가 여러분들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치러진 4.15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무지하게 여러분들 그냥 권력을 그냥 조작한 겁니다. 꼭 필요한 데만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다. 9군데 가운데서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는 4군데는 조작하지 않고 그래서 조작값이 0%입니다. 나머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울산 광역시 교육감 후보, 울산 남구 나는 확실하게 조작한 겁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된 건지 이러고도 나라가 앞으로 무사할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 낙관적인 생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힘 자라는 데까지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뭐 방법 외에는 달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갖고 있는 위중함을 좀 더 깊이 인식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인 그런 책임자는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하셔야죠. 대통령의 직무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전국민 필독서
이런 공직선거를 낱낱이 해부한 이 책을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자리를 제자로 잡도록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